여러분, 그래서 이 삶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감을 느낄 때 결국은 우리 유전자들은 막 꺼져가는 겁니다. 꺼져가면서 세포는 충분한 그 활동을, 그 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면역력도 약해지면서 세포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떤 그 의미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그렇구나. 이런 방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전혀 생각해 본 일도 없구나. 야, 정말 잘 왔다. 정말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되면 이 의미가 생기면서 그 유전자는 뜻, 의미에 반응하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지식적인 어떤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점점 깨달아 나가면서 나의 뭐요? 소위 지평을 넓힌다고 그럴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덧 나의 전문 분야에 내 자신을 내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예요? 필요 없다.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 분야에서 잘 발전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해결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이런 전문 분야를 추구하는 왼쪽 뇌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전문 분야는 구체적이죠. 그리고 지식적이고 사실적이고 분석적이고 그 뇌를 좌뇌라고 그럽니다. 우리 왼쪽 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아, 참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이런 그 느낌, 감성적인 뇌는 우측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에 중풍이 왔다 그러면 아주 까칠한 사람이 돼버려. 이런 느낌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 좌뇌가 중풍을 당해가지고 잘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우뇌가 더 발달해가지고 괜히 잘 안 웃던 사람이 희죽희죽 웃고 이러고 괜히 눈물 주룩주룩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술성, 감성이 발달해가지고, 예술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주로 이 운해가 잘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결론을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운해 사용을 별로 뭐예요? 안 하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메말라 가고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극도에 달하면 뭐 같은 사람이 돼버려? 목석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치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뭐 치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치매만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다 여러분의 다른 질병들과도, 암이나 다른 질병들과도 사실상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리냐? 그래서 뭐 고스톱을 안 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 고스톱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잔머리 굴린다는 거예요. 잔머리.
무슨 그 고스톱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없어요. 치고 나면 뭐요? 허무해. 특히 돈 잃었을 때. 돈 따도 뭐 세 보면 몇 푼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그런 이 잔머리 많이 굴려야 치매 안 걸린다. 뭐 바둑을 두면 치매 안 걸린다든가. 뭐 자꾸 이런 잔머리 굴리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무슨 뇌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이 좌뇌. 예. 네, 좌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좌뇌 사용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뇌와 뭐예요? 이 감성과 함께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이쪽에서 이 우뇌 쪽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의미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왠지 기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냐? 이거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박사도 스노든 박사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입니다. 이분이 치매에 관하여 아주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치매가 걸릴까? 그래서 첫째,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외부적 환경 속에 살 때 치매가 더 잘 걸리는가? 그래서 뭐 혹시 뭐 건조한 지방과 습도가 높은 지방 이거를 한번 비교해 봐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더운 지방, 추운 지방,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식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것도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런 외부적 요소를 가지고 아무리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해봐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째, 실험 대상을, 이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실험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실험 대상을 어떻게 해요? 아주 딱 한 종류의 분야에 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매 잘 걸리는가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스노든 박사는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참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삶이 너무너무 뭐예요? 각자마다 그 처한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별로 뚜렷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수녀님들은 단순하잖아요, 삶이. 그렇죠? 뭐,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남편이 없다, 남편이 있다,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은 참 나를 사랑해준다, 말 잘 듣는다. 그런데 나는 남편이 있는데 아주 뭐요, 너무 까칠하고 말도 안 듣고 죽었다. 이제 이런 각양각색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치매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나를 골라내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수녀님들은 단순해.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까칠한, 뭐요, 시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 키운다고 뭐 골치 아픈 것도 없고, 모든 신앙, 종교도 뭐요, 똑같이 천주교고, 그러니까 참 이 수녀들을 대상으로, 치매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이 추운 지방에 주로 북쪽에 있는 수녀들이 치매 잘 걸릴까? 북쪽에 있으면 밤이 길고 낮은 짧고 겨울이 길고 그렇죠. 이런 거 외부적인 그런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봐도 차이 없어.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아무래도 외부적 환경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뭐예요? 내면의 환경의 차이가 이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치매 원인을 규명해서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치매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기꺼이 세상 사람들 치매 안 걸리게 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연구라 하니까 수녀원에서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들을 쭉 관찰해 보면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수녀를 대상으로 한 치매 연구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스노든 박사가 수녀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수녀님들은 70, 80이 되어서 은퇴를 했는데도 이런 할머니 수녀님들처럼 어떻게 해요? 또렷또렷해 보여요, 안 보여요? 또렷또렷, 기억력도 좋고, 활동력도 좋고, 몸 건강도 좋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좋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에서 벌써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헤매고 있다든가, 자꾸 잊어버리면서 치매기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젊은 수녀들에게도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것은 내면의 문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문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제일 좋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해도 되겠지만 그건 뭐 시간이 너무 너무 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를 보면 좋을까? 이 수녀님들은 일기를 쓰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일기장을 좀 연구 대상으로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녀를 속해. 그래서 이제 일기장을 다 이제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70, 80일에도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 나이가 많아도 기억력이 좋고 활동적이고 치맥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의 일기장을 다 보고, 그 다음에 60세 뭐 초반인데 치매기가 있는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검토해 보니까 완연한 차이가 나.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나버렸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 그래서 none study. 예. none이 뭐예요? 수녀입니다. 수녀 연구. 라는 제목으로 이 타임 잡지에 대수 특집 기사로 등장한 거예요. 자, 치매 증세가 일찍부터 시작하는 수녀님들의 일기장은 어떨까요? 일기장이 거의 뭐 일기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일기를 쓰는 둥, 많은 둥 한 수녀님이에요. 그 말은 일기를 쓸래도 쓸 말이 뭐예요? 별로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긴 살았는데 별로 뭐 구태여 기록할 만한 의미 있는 어떤 일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쓴 날이 훨씬 많고, 가끔 가다가 썼다 하면 보면 좀 부정적이야. 되게 뭐예요? 아, 따분하다. 나는 왜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을까? 이제는 뭐예요? 옷 벗고 나갈 수도 없구나. 오도 가도 못하겠구나. 계속 수녀 생활 하는 것도 따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수녀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뭐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수녀님들이야? 의미를, 보람, 의미. 그래서 이 인생에는, 이 삶에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는 삶.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게 다 어떤 삶이에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야. 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돼요.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 이타 자리. 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좀 사랑을 주고 상대방을 돌봐주는 것은 내가 뭐요? 나에게는 손해다라는 생각이 확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 사고와 무조건적 사고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요. 처음에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거는, 이제 우리가 일하는 데가 병원이니까 병원에는 직원만 가지고 못 돌아가요. 누가 있어야 돼요?
봉사자들이 있어야 돼요. 자원봉사자들이.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주로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그 자원봉사자 제복이 있어요. 유니폼이. 근데 그 자원봉사자 단체들이 미국엔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그 자원봉사자 단체에다 연락을 하면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봉사가 하고 싶은 노인들은 그 자원봉사자 그 봉사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있으면 필요, 병원에서 뭐 어디서 필요하면 불러요. 그럼 이제 제복을 이제 입혀. 그러면 이제 그 제복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 봉사 단체마다 좀 다르지만은, 제일 유명한 단체가 캔디 스트라이프라는 단체입니다. 캔디 스트라이프는 뭐냐면, 미국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크리스마스 캔디, 과자, 사탕 과자 같은 게 있는데, 하얀, 그 비단같이 하얀 반들반들한 하얀 그 손가락 생긴 그 과자에 사탕에 그렇게 빨간 줄이 쫙 이렇게 빨간 줄. 그래서 빨간 줄 하얀 제복에 빨간 줄이 그 크리스마스 캔디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캔디 스트라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도착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휠체어를 끌고 와서 환자들을 태워서 지금 방사선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방사선과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서 사진 다 찍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렸다가 또 태워 가지고 다시 입원실로 돌아오고 이거 직원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웃기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예. 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봉사자들이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봉사를 해. 그 처음에는, 뭐 저런 일을 하면서 뭐가 즐겁다고 저렇게 생글생글 웃어. 그런, 진짜 촌놈 같은 생각이죠. 왜? 내가 살았던 한국에 그 당시는 뭐예요? 막 그런 일을 하기 싫은 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노인들이 저기 할일 없이 나와서 환자들 휠체어 떼서 끌고 왔다 갔다. 이렇게 무선적 생각만 해. 사실적. 이 왼쪽 내려보세요. 여기에 뭐 운에 뭐가 없어? 사랑이라는 거 모르는 거야. 의미 있다, 도와준다 이런 걸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나라로 시작했어요? 예수쟁이 나라로 시작했다고. 구라파에서 그 특히 영국에서 핍박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너와서 건너오자마자 미국 대륙에 뭐예요? 교회부터 세우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온 청교도들과 여러 진짜 나는 신앙생활을 깨끗이 순수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 몰려온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 자, 여러분, 그래서 항구에 내려가지고, 들판에 가서 뭐 해야 돼? 집부터 지어야 돼. 밭 갈고, 이거 뭐 고생 바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자유로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신학을 하고 싶다. 참 좋은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있지만, 점점 오염되고 있지만,
참, 제가 1970년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참, 그때는, 참, 이 사람들은 꼭 천사들 같았어. 친절하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미국 처음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길에 뭐요? 표시판도 잘 못 읽어.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연이 뭐요? 시내 나가, 차 몰고 나와가지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살피다가, 요즘 같아서면 어리버리 하면 어떻게 하게? 빵빵 하고 난리가 나요. 뭐 또 이제 그 신사정신이 다 없어졌어. 예. 요즘 이제 미국도 작은 도시, 조용한 도시 가면 그래도 미국 맛이 나, 아직. 근데 막 큰 도시는 막 이건 형편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요. 이제 내 바로 뒤 차가 못 가잖아. 내가 어리버리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와서 두들겨요. 웃으면서 이렇게 두들겨. 그럼 이제 창문을 내리면 어디를 찾고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고 있는데 헷갈려서 모르. 그때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요 자기가 앞장서 갈 테니까 따라와. 그런 나라였어요. 참. 좋은 나라였는데, 이제, 지금은 지금 막 복잡하고, 막, 온 세계에서 막 다 뭐요. 막, 그러니까 요즘은, 그때는 미국은 학교에서 뭐예요.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기도도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 왜? 이제 다 문화민족이 돼버렸으니까, 뭐, 종교도, 뭐, 이제 뭐, 이슬람도 미국 들어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 봉사 정신이, 봉사를 하는 것이 참 뭐예요? 기쁘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뭐예요? 도움이 되어줬다. 이것은 뭐예요?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나누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생명을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오늘 하루가 의미 있어 없어요. 감사한 하루. 오늘 하루는 참으로 살만한 하루였다. 살맛이 나는 하루였다. 이래서 사랑을 나누면 사랑을 준 사람도 살맛이 나는 그리고 보람이 있는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고 사랑을 받은 측도 뭐예요?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그렇죠. 살맛 나는 하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중요성, 이것이 실제로 우리 유전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봐야 이것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이게 그냥 하나의 이론, 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더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병이 나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 아 무슨 말이 이게 진리구나 에? 이타 자리라는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 저것도 저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석가의 가르침이요. 공자님의 가르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정말 진리를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공통성이 있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도 뭐예요? 대자, 대비야. 대자, 대비.
공자 선생님이 가르치면 뭐예요? 인, 그렇죠. 인, 사람이다. 인자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수녀님들도 오늘도 허무한 하루였다. 의미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낸 시간이 많은 수녀님들. 의미 없이 보낸 날이 많아서, 뭐, 일기장에, 뭐, 쓸만한 거리가, 내가 지난 한 달을 살아도, 뭐, 쓰고 싶었던 나중까지 기억하고 싶어야 우리가 일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만한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 그런 수녀님들이 치매가 뭐예요? 빨리 걸린다는 거죠.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치매가 어떤 사람이 많이 오느냐 하면 이제 이것을 이러한 이 스노든 박사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생각할 때 이 부정적인 사람들, 아이고 난 막 이제 막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뭐요? 아이고 싫다, 막 아이고 막 여러 말 말하나 말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뭐요? 싫다. 그러면 나는 내 뇌세포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나의 내가 건강한 활발한 뇌세포가 나에게는 필요가 뭐요? 없다. 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럼 뇌세포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켜질까 꺼질까? 꺼지는 거야. 꺼져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뇌세포들로 되면서 뇌세포가 점점 뭐야? 빨리빨리 그런 상황에 있는 뇌세포들은 빨리빨리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노든 박사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런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치매기가 전혀 없이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젊을 때부터 일기장을 보면요 빡빡하다 이거야. 빡빡하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뭘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내가 수녀로서 행복했다. 의미 있었다. 보람 있는 날이었다. 내가 이렇게 의미를 느끼고 보람 있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요? 나는 감사하다. 자, 이런 감사와 기쁨과 그 보람과,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있었던 수녀님들이 뇌세포가 생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일기를 쓰려면, 그래서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어느 병원에 어느 어느 환자를, 환자와 또 누구누구를 가봤는데, 먼저 이 사람은, 결국은 너무너무 감사를 느끼고, 그래서 환자가 감사를 느낄수록 유전자가 잘 켜지니까, 뭐예요? 빨리 회복되겠죠. 그래서 그 수녀님들이 그렇게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이 환자들의 회복에 아주 중요해. 그래서 그런 수녀님들은 그거를 체험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 환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참 오늘은 기쁜 날이다. 그래서
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뭐요? 자녀로 거듭나게 한 날이었다. 정말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메토실에 있는 누구누구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환자도 빨리 누구누구처럼 마음을 열고 그 정말 마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이라든가 그게 다 그 일기장에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 젊은 날에도 어떻게 참 쭉 수녀로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박사님, 이 남을 위해서 뭐 소위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뭐예요?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이 기도가 헛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하는 것을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물론 그 상대방이 내 기도를 받고 있는 상대방이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몰라도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어떤 유익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사진인데. 자, 원숭이를 가지고 이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숭이, 조그만 마카비 원숭이라는 원숭인데.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이쪽 엄마는 털이 뭐예요? 보들보들하고 포근해. 포근하고 얼굴도 뭐예요? 동그란 얼굴. 동그란 얼굴이 네모난 얼굴보다는 뭐예요?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친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 엄마는 어떻게? 얼굴이 네모났어. 형, 엄마 같은 기분도 안 나. 그리고 몸통이 뭐요? 이 보들보들한 포근한 털이 아니고 그냥 철망이야. 좀 메말랐어. 그렇죠? 그런데 뭐는 달려 있어요? 예, 젖꼭지가 달려 있고 여기 젖병이 있어. 그래서 이쪽에 가면 먹을 거는 있는데 도대체 뭐는 못 느껴? 포근한 사랑을 못 느껴. 그래서 이 원숭이 새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런 젖이 있는 엄마가 더 필요할까? 사랑이 있는 뭐예요? 포근한 사랑이 있는 엄마가 필요할까를 가지고 이 새끼 원숭이들이 어느 쪽 엄마에 가서 시간을 더 뭐요?
많이 보내겠느냐 하는 것을 관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참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근한 엄마 하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뭐예요? 입만 가가지고 빨고 금방 돌아와 버려. 결국 먹는 것보다 뭐예요?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과학자들이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더 재밌는 그 현상이 있는데, 자, 이 포근한 엄마가 있어 있는 방에 이런 낯선 이런 물건 장난감을 갖다 놓으면 이 동물들은 다 뭐를 느끼고 있어요? 요 바운더리, 요 구역은 뭐예요? 내 영역이다면 영역감이 아주 강합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영역을 침범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침범당한 그런 동물을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영역 침범을 당한 동물한테 또는 뭐예요? 새끼를 기르고 있는 뭐예요? 그 암컷하고는 싸워서 수컷들도 두려워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엄마가 있는 자기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놓으면 이거 우리 영역이니까 왜 침범해 들어와서 그래서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이 엄마를 치워버리면 어떡할까? 엄마를 치워버리면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뭐예요? 여기 가서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을 벌주는 하나님, 인간을 훈육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뭐예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실험이 참 많습니다. 아까 이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예. 여기 어디냐면은 설악산의 공룡능수입니다. 네, 공룡수. 제가 70세 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내가 70세가 되면 이 공룡능선이 아주 험한 등산로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좀 힘들어하는. 그래서 내가 70세 때 한번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4시간을 걸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 14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 끝내줬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보세요. 또 아주 재밌어요. 자, 쥐가 새끼를 낳으면 쥐도 뭐가 있어요?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 본능으로 이 쥐 새끼들을 다 품고 핥아주고 젖을 먹이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성 본능이 별로 없는 쥐들이 있어요. 애들은 새끼 낳아놓고도 별로 열심히 돌보지를 않아요. 이런 새끼들은 왜 그럴까? 이런 엄마들은.
그게 어릴 때부터 그 엄마의 사랑을 뭐예요? 듬뿍 받은 그런 암컷쥐들이 엄마 노릇을 잘해. 그래서 이제 이렇대요. 이 부화장에서 엄마 없이 부화된. 그러니까 부화턱 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엄마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아. 그런 쥐들이 이게 모성 본능도 그 모성 본능을 발휘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충분히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발동되지가 뭐예요? 않아가지고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잘 발달하지 않는 관계로 모성 본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암컷으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보통 엄마 품에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또 엄마가 추우면 끌어안아주고 또 이렇게 이제 또 뭐 청소도 해주고 뭐 이제 긁어도 주고 핥아 주고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받지 뭐 받은 지들은 이제 정상적인 암컷이 돼가지고 계란을 보면 계란만 보면 뭐예요? 품고 싶어. 뭐 본능적으로 가서 계란을 품고 싶고 그런데. 엄마 없이 외롭게 구박이나 받고 뭐 꾸러기로? 전대 꾸러기로 그렇게 산 쥐들은 계란을 품고 싶지 뭐요? 알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모성 본능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그게 그 모성 본능 이 유전자도 결국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유전자도 발달할 수 뭐요? 있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쥐가 어미쥐가 있느냐고 하면, 자, 새끼를 낳아놓고 돌볼 줄 모르는 모성 본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 이런 어미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여기에 새끼를 잘 사랑을 많이 주고 돌보는 보살핌을 잘 받은 새끼쥐들의 이제 T세포를 꺼내서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해봐요. 이 유전자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면역력이 뭐예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은, 서로서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깍공을 해줘야 돼. 깍공. 깍공. 아시겠죠? 예. 네.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거 쑥스럽다고 안 하는 거하고, 쑥스럽지만, 뭐요? 탁 한번 하면, 내가 느껴요. 왜 사랑이란 것은 쑥을 극복하는 게 사랑이에요. 쑥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며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쑥을 극복하고 내가 좀 주책스러울지라도 뭐요? 여보, 갖고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주접을 좀 뜰라, 이마. 여기 참 주접 안 뜰게 생겼어. 아직까지.
주접을 떨기 시작하면 이게 이상구 주접 주접 최고 주접이 뭔지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 전 이래요. 여보, 여자는 뭐 누구든지 본부장이라도 우리 남편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또 사랑하는 줄 알아도 여자는 알아도 묻는 게 여자입니다. 모를 때만 묻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알아도 묻는다고. 그게 이제 남자들한테 고생이죠. 근데 알아도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보고 싶기나 해? 그럼 저는 이제 주접을 어떻게 뚫게. 옛날 같아서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당신에 대한 사랑은 여기에 꽉 찼다고 내 가슴에. 그러니까 그런 시시한 질문 하지 마. 여러분, 꽉 차면 뭐 해요?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를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이 남편의, 이게 이제 물병이 남편이라고 합시다. 이게 물병 안에 든 물이 이제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마개가 뭐요? 꽉 막혀 있으면 이 사랑은 있으나만 하야. 왜? 왜? 여자들은 뭐니까? 여자들은 화분에 심겨진 화조니까. 그렇죠? 이게 막혀있어 뭐해?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열어가지고, 예. 이 화초, 이렇게 부어줘야 생기가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남편 병 간호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럴 때 이제 그걸 이제 그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한 번씩 열어야 돼. 근데 이게 열기가 쉽지가 않다고. 아시겠죠? 이 아주 점잖은 집안 태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 보면. 그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얘기해 줄까? 나는 눈 깜빡거리는 것도 싫어. 닭살. 그래서 닭살이가 먹은 뭐요? 예, 네. 괜찮다. 숙이고 뭔가 그런 상관이 뭐예요? 없다. 자, 이제 다시 여기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여기 엄마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는 이 새끼지들의 유전자는 많이 꺼져 있다고. 그 면역력이 약해요. 얘들이 이제 빨리 돌봐주지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생쥐들이 뭐 엄마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뭐 자기를 사랑한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건 몰라.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쥐들 뭘 알긴 뭘 알겠어. 그래서 이 엄마를 한번 바꿔줬다고. 유전자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져요. 이 새끼들은 이 엄마가 와서 얘들 잘 품어주니까 꺼져있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다시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본래 이 새끼들 사랑 많이 받던 유전자 이 엄마를 갖다 놓으니까 뭐 별로 끌어안아주지도 안 하고 뭐 핥아주지도 안 하고 점만 매겨놓고 뭐 내 동댕이 쳐버리고 유전자 또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과거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엄마도 맨날 찡그리고 있고 막 아빠는 과미나 깨치고 막 예. 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한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누가 있어? 하나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더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일 때 우리는 결국 그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몰라도 뭐예요? 사랑을 내가 주면 몰라도 그것은 유전자에 들어가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 사는데 나는 한국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 하면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그들의 유전자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그때 막 차를 처음 산대 막 이 차가 막 얼마나 좋고 이쁘고 귀하고 막 차가 내 새끼 같았어. 저 차 맨날 닦고 광내고 막 그러다가 하루는 빵꾸가 나버렸어. 고속도로에서 빵꾸. 막 어떻게 내 차에 빵꾸가 나다. 근데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빵꾸난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미국 사람이 딱 차를 세우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본래 미국 말로는 빵꾸 났다고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빵꾸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빵꾸게 그건 일본 말이거든. 그 이제 영어로 하면 뭐예요? 펑커야. 펑커를 일본 사람들이 빵꾸 그랬다고. 그래서 또 펑크라 그래도 미국 사람 잘 몰라요. 미국에서는 펑크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타이어가 뭐예요? 납작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둥그려야 될 타이어가 공기가 빠지면 뭐예요? 납작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납작하다는 말은 flat라고 해요. 그래서 flat 타이어 그래야 빵꾸. 그 이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그랬더니 못 알아듣겠거든. 그럼 이제 차를 보니까 플랫 타이어예요. 그러면 이제 차를 걷더니 그 트렁크 열쇠를 달래. 그러니까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더니 타이어가 이런 게 하나 나오더라고. 꼭 뭐 마술하는 거 같아. 저게 어디다가 나오냐. 그래가지고 작기도 꺼내가지고 촥촥촥촥 해서 여러분 그 더운데 한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이어를 탁 갈아주고. 그럼 막 너무너무 막 경상도를 흥감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땡큐. 그런데 이 사람이, it's okay, no problem. Have a nice trip. 자, 지금부터 잘, 무사히 집에 도착하길 바란다. 그러고 빠이 하고 헤어졌어. 그게 45년 전 얘기야.
근데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내가 고마웠는지. 물론 다른 고마운 일도 물론 많았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 줄을 뭐예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생각이 가끔 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내가 표현하고 있어. 그렇죠?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 하나님은 그 사람 주소도 알고 다 알아.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대한 감사,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이 미국 무슨 주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죠? 영적 에너지로 보내면 그 사람의 엔돌핀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서 이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괜히 뭐예요? 콧노래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 남을 도우는 일,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미 있게, 의미 있다는 말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이타자리로 생각의 이타자리의 정신을 이렇게 간직하게 되면 언제나 내가 누구를 도왔어도 내가 꼭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 그 보상은 내 유전자에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삶이 바로 건강한 삶이다. 그래서 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뜻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사시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핵심이고, 그 핵심이 여러분을 자연치유를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